딜레이 좀 있는데요?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. 아직 아무도 안 돌아봤어요, 여기는. 제가 밥 먹고 거의 계속 있는 곳이에요. 어쨌든 여기서 잠도 자고.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. 럭셔리한 침대. 제가 요즘에 21의 최근 작업한 곡이 이제 21의 Fire라는 곡인데 그 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날은 비가 오는 아주 기분 더럽고 축축한 날 제 럭셔리한 침대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뻗어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. 진짜 이런 게 들려올 땐 다 패키지로 와요. 콤보로 떼레떼떼레떼떼떼떼 오면서 그 노래가 신디사이저로 들리고 뚱 뚜껑 뚱뚱 뚜껑 뚱뚱 이런 킥 소리가 때려주는 게 생각이 났죠. 그래서 어! 이거다! 이렇게 치다가 뭐 킥 드럼은 이거는 제 MPC예요. 드럼 머신 MPC. 여기 보면은 저 우리 원타임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제 이름 박홍준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써주신 거를 여기다가 박았고요.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 머신으로 모든 리듬이나 이 머신으로 제일 처음에 파이어 킥을 찍습니다. 아까 그 신디사이저 위에 제일 처음에 앉자마자 한 10분 만에 만들었던 루비 이해하겠어요? 나